시부자와 경제 침탈, 뭐 요즘 신문들이 요 며칠 사이에 계속 그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일본에 돈이 새로 바뀌었잖아요. 그 시부자와가 이제 시부자와라는 이제 메이지 시대 인물이 많은 짜리 예, 인물을 이 들어가는데 그 사람이 말하자면 제1 국책은행이라고 하는 메이지 시대 일본의 은행 첫 은행입니다. 그 은행장도 하고 그 은행이 군산에 군산과 인천에 지점을 설치하고 하면서 한국의 국제 무역을 중개를 했죠. 그러면서 그 중개 편의를 위해서 그동안에 그 중국의 은이라든지 또뭐 조선은 돈이 없었으니까 조선은 그돈 가치 돈은 있지만 가치 있는 돈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은을 쓰거나 또는 멕시코에서 만들어졌던 스페인 돈, 소위 그 레알화, 8달러짜리 레알화를 쓰거나 그랬던 것을 일본 은행권으로 대체하는, 지폐로 대체하는 일대 개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시부자와는 경제 침탈 이렇게 고리를 달아서 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근대화를 부정하고 싶은 겁니다. 그 조선 후기로 그냥 돌아가죠, 뭐. 아이, 국호도 대한민국이라 하지 말고, 조선, 또 다시 죽지도 않고 살아난 조선이라고 갈아 키우죠. 뭐 어떻습니까? 저는 정말 이 성숙되기를 거부하는 사춘기 아이들처럼 이 시부사와는 말하자면 뭐 굳이 우리가 뭐 엄청나게 기억을 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뭐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런데 이 시부사와의 그러니까 일본 돈에 맨 앞에 이제 등장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시부사와의 관심을 가질 때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이 일제시대 하에서의 소위 식민지기에서의 근대화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저는 식민지 근대화를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사춘기에 아직 머물러 있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 식민지기에 우리 사회가 크게 변화하게 되거든요. 기존의 양반계급이 몰락을 하고, 양반계급이 몰락을 하고, 계급이 없어지고 해방이 되고, 백정이 해방이 되고, 이 중인 계급이 대거 근대화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중인 계급이 대거 동참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해방이 되고 났을 때에 그 중인 계급 사람들이 대거 대한민국의 지도 그룹으로 올라가게 되죠. 제헌의회의 근 65%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방전에 중인계급 출신 가문의 출신이라 하거든요. 중인계급 가문의 출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이 저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부 가짜 족보 가지고 거짓말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집안은 뼈대 있는 양반 집안이고 무슨 뭐 집안에 뭐 중전 마마가 몇 명이나 나오고 대제학이 몇 명이나 나오고 그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자기가 장손이 되어서 제사를 모시는 집 아니면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우리나라는 김이 박최 정 그런 성들이 많잖아요. 그런 성들이 굉장히 많은 이유는
일본은 성이 뭐 우리보다 훨씬 많은데 우리나라는 대성이 적고 그 대신 한 성에 속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김이 박채 정 이렇게 내려가는 성씨 조합이 있습니다. 그 성씨들은 글쎄요, 뭐 이런 얘기까지는 그렇겠습니다만은 그 김씨 집안에 종살이를 하든 또는 가난한 소작을 하든 이런 사람들은 다 김씨에 붙는 거죠. 또 족보를 조작하는 쌍놈들이 쌍놈, 저는 뭐 스스로 쌍놈 출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족보를 조작하는 사람들이 어느 성에 붙느냐 하면 대성에 붙습니다. 그래야 네 성에 네 조상이 누구냐고 물을 때 얼버무릴 수가 있죠. 사람이 많아야 되거든. 그래서 뭐 사람이 별로 없는 성씨로 붙을 수는 없죠. 금방 자기 가짜 성이라는 게 뽀록이 나니까. 그러니까 성을 조작해서 붙을 때 대성으로 붙습니다. 그래서 김이박 최정 쭉 내려가는 성들일수록 더 커지는 겁니다. 김씨가 커지고 이씨가 커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조선 후기에 계급이 무너지고 일제가 들어오면서 근대화의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장치들을 전부 식민지 침탈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다녔던 초등학교, 우리가 다녔던 중학교, 지금 대한민국의 관료제도, 직업 군인들, 군인, 뭐, 군인제도, 다 부정되죠, 뭐. 공무원제도, 이것도 경제 침탈을 위한 제도잖아요. 공무원제도, 경제 침탈을 위한 제도. 군인? 이거 뭐 경제 침탈을 위한 제도. 공장? 경제 침탈을 위한 제도. 일제가 만들었던 그 서해안에 전라도 저 밑에까지 있는 수많은 간척지, 그다 경제 침탈을 위한 제도.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듯이 무슨 사춘기 어린애들처럼 나를 어디서 데리고 왔나? 내 부모는 진짜 부모가 맞나? 이제 이런 그 어떤 소위 자기 정체성에 대한 질문. 그럼 걔들이 아니면 우리나라 근대화 제도가 어디서 왔나? 민법은 어디서 왔나? 우리 조상들이 갖고 있던, 우리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땅 문서는 누가 만들었나? 내 성씨는 어떻게 되나? 내 학벌은 어떻게 되나? 저는 대한민국인들이 식민지기에 매우 불행한 식민지기였지만 근대화의 여러 가지 제도적인 토지제도, 민법, 예?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물론 안 좋은 제도도 일부 있습니다만은 일본 거를 들여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제도들을 통해서 근대 세계로 넘어가게 되고, 직업이라는 게 근대적 직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기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광수의 소설을 통해서 널리 알려지게 되고, 계급이 해방되고 새로운 계급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남녀 간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광수 선생이 글을 써주고, 새벽마다 그 신문을 보려고 소녀들이 신문 보는 집에 가서 서로 연락을 해서 새벽부터 모이고, 그렇게 해서 한국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일본인과 다른 한국인의 아이덴티티가 형성이 되고, 한국인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느끼는지,
한국인이 느끼는 근대적 사랑이라는 감정, 그거 이광수가 만든 거잖아요. 한국인이 느끼는 근대적 직업의식, 그 이광수 선생이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거 다 부정하고 나면은 뭐가 남죠? 그렇게 해서 식민지 체제 속에서, 우리 속에서 근대적 의식이 자라나. 그랬기 때문에 1919년에 3.1운동도 할수 있는 거고. 아니, 민족의식이 없는데 무슨 민족운동을 해요?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소위 일본에다가 합방을 청원한 사람들이 있죠, 일진에. 일진에 지금도 우리나라 시민단체가 일진에만큼 큰 시민단체가 없습니다. 일진의 회원이 10만 명이 넘었다 그러거든요. 일진의 회원이 10만 명을 넘었다 그럽니다. 그런 그 일진의 회원들은 뭘 아냐? 이런 겁니다. 그렇게 변해보자고 운동을 벌였던 동학농민. 천지인이다 그러고 이 교주들부터가 말하자면 노비인 사람을 자기 며느리로 삼고 그러면서 혁명이 시작이 되고 그 뭔가 변해보자는 농민들, 일반 시민들이 그때는 시민이라는 계급이 없었습니다만은 많은 국민들이, 백성들이 이제는 좀 변해보자. 세상이 다 변하고 있는데 왜 조선은 변하지 않느냐? 그놈의 양반 제도가 왜안 무너지냐? 그놈의 쌍놈 제도가 왜안 무너지냐? 하고 목숨을 걸고 싸웠던 게 동학 전쟁이잖아요. 농민 전쟁. 동학난. 그래서 난을 벌인 거죠. 그 사람들이 쭉 물밑에 숨었다가 근대적인 시민 단체를 만든 게 일진회죠. 일진회가 누구냐? 그 동학 농민들이거든. 그 과정을 이해를 못하면 그 일진회가 일본과 합 합방을 하는 게 낫겠다, 차라리. 라고 합방 청원을 하잖아요. 그 합방 청원을 했던 사람들이 그놈의 양반, 그놈의 조선 왕, 그놈의 더러운 제도보다는 차라리 일본으로부터 근대화를 배우자고 결심했던 그 결심을 이해를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미성숙한 왕의 지배를 받고 양반의 지배를 받던 그야말로 가난하고 게을르고 예? 거짓말이나 맨날 하고 하는 조선 말의 가난한 소작농에 불과하다는 것. 그걸 이해를 못하면